아 뭐야? 나가 뜨길래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선배님 맹승지 누나 그 몰카 선배님 당하셨잖아요. 그 댓글 보니까 뭐 선배님 좀 안 좋게 보다가 다시 좀 좋게 본다 뭐 이런 댓글도 좀 많던데요. 아니 뭐 예. 진실은 어둠이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이제야 보는 거지.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네.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살인자 역할하거나 깡패 역할하면은 할머니들이 아이고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잖아. 네. 나도 이제 개그 무대에서 그 뭐 깡패 역할이라든지 나쁜 역할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. 근데 그리고 저거 주짓수 한 거 있잖아요 맹승진. 그 주짓수 한 거 그것도 조회수 엄청 잘 나오던데요. 그 생각 보다 진짜 조회수 많이 나오대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해. 왜요?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유튜브라는 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정말 재밌는 게 있어.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. 근데 또 남자끼리 나오고 이러니까 조회수가 좀 그 적게 나오고 정말 재밌는데 네. 또 여성분이 나오니까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터지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. 진짜 선배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그런 거 그 네.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유도란 씨를 이러고 했는데 금메달리 아시안 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거는 또 조회수가 안 나오고 아 웃기려고 했잖아. 예. 또 진지하게 네. 그렇게 다리 거시면은 뭐 공격 당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진지한 사람들도 댓글 달더라고. 그럼 그거는요? 어떤 거? 몰카 당하셨는 거 뭐 복수 같은 건 안 하십니까? 야 그거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전부 다 진하기 시작한 거지. 개그맨들끼리 서로 몰카하면 이제 알아차리니까 아예 배우 한 명을 섭외했더만. 네. 야. 근데 연기 잘하더라고요, 그거. 네. 아예 저 멀리서 찍어가지고. 네. 내가 얘를 복수하려면, 뭐, 길에서 보자 한 다음에 막 소매치기나 강도 막 들이닥쳐야 되는데. 네.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보고 신고할 수가 있잖아. 도와줄 수도 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. 또 아니 저 새끼 왜 또 이런 잠깐만 우리 집에 그냥 홈트레이닝 예 네. 초미녀 개그우먼이랑 홈트레이닝 하면 벌어지는 일에서 홈트레이닝 찍는다 그러고 네 너가 있잖아 예 네. 저기 내가 저거 그 빵모자 안 쓰는 거 있어 그거 네. 그거 눈 뚫어줄 테니까 예 네. 택독독 누우세요 하면 택배와 하고 있잖아 들이닥쳐가지고 네. 괴한으로요? 괴한으로 그게 낫지 않냐?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? 그걸 맞춰야지. 아 맞춰볼까요? 아! 야! 뭐야! 예, 예. 와! 예. 이거 합을 맞추자고. 윤영빈이 형이 저기 일본 네. 선수 불러서 프로레슬링처럼 조작 경기한 것처럼 네. 아예 다 맞추자고 이거를. 네. 얘가 진짜 깜짝 놀래야 되거든. 근데 내가 너를 뺨을 못 때리잖아. 손 네. 이렇게 내밀어봐. 이렇게요? 아니 더. 이렇게? 이렇게 하면은 네. 너를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를 내 뒤에 승지가 있을 거 아니야. 너가 네. 이렇게 하면은 네. 다시 이렇게 해봐. 이렇게. 여기를 때리면 되거든. 소리는 크니까 뒤에서는 이제 놀래죠. 진짜 딱 때리고 이거를 들고 들고 이제 찍을게. 솔직히 내 마음 같아서는 있잖아. 네. 여기 이만큼 잘라놓고 탁 네. 밀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쩍 갈라지는 느낌 알지? 그렇게 할까요? 아니 근데 이건 좀 비싼 거잖아. 내일 보자. 예. 와후!
이케아 거야. 아니 반응이 네. 괜찮더라고. 주짓수 그거 초미녀 개그우먼이랑 주짓수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던데. 오빠 저번에 주짓수 그거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그 홈트레이닝 초미녀 여사친이랑 홈트레이닝 아마 벌어지는 일을 해가지고 네. 좀 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. 아... 너 뭐 기술 같은 거 이렇게 유연한 거 좀 있나? 홈트요? 어 홈트 같은 거 할 줄 아는 거 있어? 홈트? 어 지금 약간 나 지금 테스트 하는 거야? 나 좀 알려달라. 아니 요거를 요것도 좀 요렇게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. 오! 같이 할 수 커플 얘들아 어 항상 또 배꼽 티를 입는 거야. 야 배꼽 티 입으려면은 배꼽에 냄새 나면 안 되잖아. 면봉으로 면봉으로 여기 계속 이렇게 후벼 줘야 되겠네. 아니 너 면봉으로 여기 후벼 안 후벼? 저 안 후벼요. 냄새 맡아본 적 없고. 왜 나만 꼬랑내가 자주 그러세요? 아 난 귀 후비고 해서 항상 이렇게 냄새 안 맡아본 적 없고. 아 너무 신기해. 야, 너 지금 방 떨어지면서 밑에 층에서 지금 시끄럽다. 뭘로 찍었길래? 아니 뭘로 찍었길래 이렇게 시끄럽냐고.